안녕하세요. 악기마법입니다. 태풍이 전국적으로 다 지금 올라왔다 그러는데, 뭐 오늘 이제 오후쯤에 본격적으로 지금 좀비 피해나 바람 피해 좀 없으시길 바래요. 밴드 이제 요즘에 제가 많이 말씀드려서 어떻게 들어오시는 방법을 아직도 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안 해봐서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뭐 영문하고 뭐 특수문자 이런 걸안 해보신 분들은 좀 짜증나는 부분이에요. 저희 또 단순해서 늘 하던 거 아니면은 익숙치가 않아서, 저도 하면서 좀 애먹었어요. 처음에 이런 거 핸드폰에서 뭐 가입을 한다든가. 그래서 아마 이제 요즘 아이들은, 학생들은 잘하지만 중년들은 그거 뭐 못한다고 뭐 창피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잘안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이나 뭐 학생들, 젊은 사람들한테 한 번쯤은 부탁을 하세요. 바로 금방 해줄 겁니다. 그래서 하시다 보면 안 되면 막 마음속으로 답답하고 빨리. 근데 현재 그래서 제가 밴드에 들어와서 뭐가 특별히 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매일 강의를 해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밴드에다가 이제 노래도 올려드리고, 뭐 주변 분들, 음악 하시는 분들도 뭐 이렇게 올려드린다든가, 또 지금 회원분들, 좋아하신 분들도 이렇게 잘 노력하는, 연습하시는 거 이제 이런 거 올려주시고, 밴드를 조금씩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가입해주는 거를 목적을 두고 제가 또 강의 신경 써드리려고 해요.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자주는 못하고, 유튜브는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제가 정신없이 해왔었기 때문에 그걸 다 보신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처음부터 강의 빠뜨리 뭐안 빠지고 다 보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좀 극소수이실 거예요. 매일 쫓아가는 것도 사실 힘들고, 그래서 이제 준회원하고 뭐 정회원 나눠서 너무 급하게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 빨리 더 배우고 싶은데 제가 계속 진도를 나 앞으로만 보고 나갔기 때문에 따라오고 있다가 지쳐서 못 보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만두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기초부터 하실 분들 회원에서 A반, B반 나눠서 아예 이제 제가 선곡해서 가르쳐 드린 노래는 너무 좋으신가 봐요. 중장년 분들, 시니어 분들 노래를 7080 노래 많이 해드리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좋은 곡, 했던 곡들을 다 이제 악보로 체보해서 코드를 쉬운 코드로 바꿔서 제가 이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 따라오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앞으로 좀더 나가실 분들 계속해서 정말 이제 수준이 높으신 분들은 나는 계속 쫓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분들은 이제 B반 이렇게 나눴고, 유튜브는 또 계속 강의를 할 건데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매일 해드리지도 못하고, 물론 이제 하더라도 기존의 거 유튜브로 충분히 따라가신 분들, 지금 오신 분들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했던 주법들에서 또 리듬 바꿔서 처음부터 계속,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도 못 보시고 계실 건데 그분들 위해서 또 기초부터 다시 이렇게 또다 오목조목 빠진 부분 되짚어가면서 해드릴 겁니다. 가셔서 쭉 지금 계속 잘 따라오신 분들이 좀 그러실 거, 계속 나가지 왜 자꾸 뒤에 거 하냐, 그런데 양해 좀 이해 부탁드려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고 배우셔야 되는데 지금 보신 분들 얼마 안 되시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또제 강의를 처음부터 이렇게 또 보셔서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라니까 유튜브는 그렇게 많이 해드릴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오늘은 그래서 밴드 악기 바보 기타 사랑 이렇게 들어오셔야 돼요. 악기 바보. 그래서 아직 이제 답답하시죠? 그 네이버랑 밴드라는 걸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밴드라는 데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 한 번만 해보면은 거기다 악기 바보 기타 사랑 하면은 가입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바로 저한테 떠요. 그러면 제가 바로 수락해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안 되시더라도 뭐 지금 당장 뭐 거기 강의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밴드에서 지금 이 강의가 밴드에서 보시는 줄 알고 조급해 하시는데 이번 주까지는 제가 아무것도 안 올릴 거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밴드에 좀 신경 쓸 겁니다. 이번 주까지는 그냥 유튜브 강의로 더 많이 찾아뵐게요.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자주는 못뵐것 같아서. 자, 그렇게 해서 밴드 가입하시고, 트로트에 대해서 해드릴게요. 트로트. 특히, 으뜸은 번갈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C, D, E, F, G, A, B, C가 있겠죠? 그러면은 C는 5번, 6번, D는 4번, 5번, E7, 6번, 5번, F, 4번, 5번, G, 6번, 5번, A, 5번, 6번, B, 7이 있어요, 만약에. 이럴 때는 5번, 4번, B 마이너는 5번, 6번, 이런 걸좀 지켜서 하셔야 돼요. G는 6번, G7은 6번, 4번, 6번, 5번, 이런 거좀 중요합니다. 자, C도 5번, 6번이지만 C7, 5번, 4번.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F는 4번, 5번 있지만 6번, 5번으로 해주셔도 돼요. 자, 이런 부분을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G7, 6, 4, 6, 5 이런 거. B7이나 C7은 5번, 4번으로 간다는 거. 이런 거좀잘 적어주세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영상 있으니까 이걸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래를 제가 선곡을 할 텐데 트로트는 노래지만은 전혀 트로트 주법은 트로트이지만 노래는 포크송으로 잘 어울려요. 누구 노래냐? 노사연 씨 노래 해드리겠습니다. 님 그림자 해드릴게요. 자, 트롯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로트 그러면은 정통 트로트라고 이렇게 좀 나눠져요. 정통 트로트는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우리 옛날 도로또 뽕짝이란 거죠. 이런 식으로 자, 뭐, 이렇게 커팅을 넣어서 하는 정통 트롯이 더 어려워요. 커팅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아직 커팅 안 되시는 분들한테 이런 트로트를 아예 넣는 것도 옛날에 혹시 D마이너 혹시 D마이너 트롯이 많아요. 이렇게. 코드도 D마이너, G마이너, A7.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더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뭐. 근데 거의다가 D마이너 곡들이 많은 뭐. 이런 정통 트로트 지금 하는 거는 메이저 트로트예요. 메이저 트로트는 좀더 밝고 메이저하고 이렇게 소문자 씁니다. 이렇게 대문자에 메이저 이렇게 쓰는 거를 마이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C 메이저가 있고 뭐 A 마이너 이렇게 마이너는 더 슬퍼요. 자, 이건 좀더 밝습니다. 밝고 경쾌하고, 자, 그렇지만 마이너 음 자체도 슬퍼요. 그래서 옛날 저희 정통 트로트는 거의 다 일제 식민지 때 곡들이 많아요. 이때 곡들은 슬플 수밖에 없어요. 저희 나라가 어떻게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노래를 흥겹게 만들겠어요? 그렇지만 군가를 만들 때는 밝게 만들죠. 군인들이 힘이 나야 되니까 동요하고 그래서 그 시대 때 동요 뭐 군가 이런 걸 행진곡도 밝지만 일반 트로트 노래들은 다 슬픕니다. 그렇게 하셔서 좀 알고 가시고 그렇지만 노사연 씨의 노래는 트로트이지만 그렇게 정통 트로트같이 슬프지가 않아요. 그리고 커팅도 안 넣고 칩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아요.
C 메이저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있으면은 5자, 6자, 5자, 6자 이런 식으로 번갈아 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5, 6, 5, 6 베이스만 이렇게 번갈아 갈 건데, 자, 보세요. 자, 이거는 메이저 곡이라고 합니다. 코팅 안 넣으셔도 돼요. 그냥 가볍게. 앞서 가는 길 뒤로 그림자 길게 그린다. 대신에 기교 그림자 밟으려 C7 5번 4번 서러운 이 가슴 A네 C도F 도도레미. 요거만 하시면 다 돼요. 참 듣기 좋죠. 그래서 이런 강의를 예전에도 해드렸지만 계속 제 강의를 다 보신 분들이 없어요. 매일 강의를 나갔는데 이거를 언제 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지났지만 좋은 곡들은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신 분들은 다 올해 한 1월 달부터 지금 강의를 해왔는데 거의 매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마 1월 달에 구독하신 분, 2월 달에 구독하신 분, 3, 4, 5로 다 틀리기 때문에 이 강의를 다 보신 분 거의 없어요. 하시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C에서 F로 갈 때는 도도레미라는 걸 넣어드릴 거예요. 뭐 G7에서 C로 갈 때, 이때는 솔솔라시 이렇게 놓고. 자, 이런 걸 알아두시면 좀 좋죠. 그리고 C7은 5번, 4번. 아까 말했다가 G7이 이게 중요해요. G7은 6, 4, 6, 5 이렇게 넣어주신다는 거. 자,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만치 앞서가는 뒤로 여기서 그리 지금 보세요. 6번, 4번, 6번, 5번 이렇게 지켜지면 훨씬 듣기 좋아요. 그러면 그림자 길게 그리 여기서 한 박, 두 박, 6자, 4자, 6자, 5자 대신에 솔솔라시가 이렇게 한 박, 두 박, 이렇게 쳐줄 거예요. 지7에서 6, 4, 6, 5까지만 하고 6, 5 대신에 한 박, 두 박, 세 박, 네박 대신에 6번 줄 눌러준 자리가 솔입니다. 솔, 솔. 이 자리가 솔이에요. 솔, 솔. 5번 줄 아무것도 안 누르거라. 두 번째 시. 솔, 솔, 라, 시. 그 다음에 C코드 도로 이어서 솔, 라, 시도 이런 베이스런이라는 걸 이어지는 거돼 있어요. 그래서 힘에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힘에 그림자 밟으려 하니 제가 같은 코드가 계속 나올 때 어떤 C가 계속 C가 나와요. 이렇게 또 그리고 F가 나오면은 이런 손 많이 받아서 하시죠. C, D, E, F 이거를 1, 2, 3, 4 4도 관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4도 관계로 이어질 때는 요 부분을 7을 넣어주면 좋아요. 같은 코드지만 이렇게 해서 C7을 4도 관계일 때, 4도 관계 아닐 때 넣어주시면 안 돼요. 그럼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계속 C로만 가요. 여기서 예매 그림자 밟으려 아니 저만 잡사하는 님들도 그림자 길게 드림 반 솔솔 다시 한번 하고 여기서 계속 예매 그림자 밟으려 여기서 계속 C예요. 아니 이럴 때 C는 5번, 6번이에요. 그리고 C7을 잡아주면 더 소리가 좋아. 5번, 4번으로. 서로, 여기서, 어떠세요? 5번, 4번으로. 이렇게 C7을 만들어줬어요. 서러움이 가슴에
개인의. 자, 여기서 C에서 F로 가는 노래가 나옵니다. 이럴 때 서러운 네 가슴 애인의. 자, 이렇게 그런 다음에 도도레미 C7을 잡아줘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보세요, 이 부분은 서러운 네 가슴 애인의 님은 이렇게 가셔도 좋고 C7을. 그런데 아까 C7 넣어줬으니까 또 C7 반복하면은 계속 반복하면 좀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도도레미를 넣어줬어요. 여기다가 서러운 네 가슴 애인의 님은. 자, C에서 F로 갈 때 C코드 잡은 상태에서 5번 줄 세 번째 플랫 여기가 C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실 때는 C를 이렇게 잡아 주셔야 돼요. 평소 때 C를 이렇게 약식으로 이렇게 잡으신 분들 있어요. 이러면은 5번, 6번 음이 안 맞아요. 그래서 C를 이렇게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잡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잡다 이렇게 바꾸려 그러면 어색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손이 또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런 과정이 지금 오늘 바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아마 왕초보 분들은 노래도 좋고 다 이렇게 나가 하고 싶은데 안 되실 거예요. 왜냐? F코드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바람은 1년 동안 좀 벌써 상당히 이렇게 강의해 오면서 저도 이제 그동안 톡 이렇게 문자로 남겨지고 이런 분들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처음에 기초는 쫓아오고 있다가 제가 너무 그런다고 도레미파솔라시 동다시 쉽게만 갈 수는 없어서 수준을 좀 좋아진 노래가 올라오다 보니까 중간에 이런 데에서 포기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좀 한번 밴드 초급반에 들어와서 주로 이런 옛날 우리 좋아했던 통기타 노래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또 이렇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 악보로 노래 부분 체크해드려서 여기서 요 뭐 한 박 두 박 여기다가 제가 그려드릴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해서 여러 뭐 도솔라시 도도레미 이거를 다 해드릴 거니까 좀 나가 그래도 한 1년 정도 그 1년 정도로 제가 잡았어요. 그래서 주법 이런 노래 주법 다 배우는 거 이런 기본적인 거 배우는 거 그렇게 하셔서 지금까지 제가 해온 게 1년은 안 된 한 6개월 과정 이런 걸 다 해드렸는데 사실 힘들어요. 초보분들이 이렇게 1년 안 돼서 다 치신다는 게. 그래서 내가 악보를 작업을 해서 해드릴 테니까 그래 나 저런 걸 배우고 싶어. 그 대신에 좀 내 수준은 어려우니까 이걸 좀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들어가면서 배우고 싶어 그런 분들은 밴드에 들어오셔서 초급반 A반이라고 제가 이제 일요일쯤에 다 올려드릴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할 건데 제가 톡을 이렇게 보내드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배워보세요. 네. 그리고 그럼 좀 궁금하시고 이런 게 좀 더 해결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C도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 또 이렇게 잡으신 분들도 있고 이때는 이렇게 고쳐주셔야 됩니다. 5번, 6번 이래야 음이 맞아요. 이거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6번 음이 안 맞아요. 그래서 코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도레미 그럼 다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 노래 쭉 중간중간 나올 때마다 이제부터는 어려운 부분이요. 그래 님은 나의 마음을 걷는 밤 시원한 달빛 아래 니로 님 그림자 발굴 나롭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노래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C하고 F 나왔을 때 이렇게 쳐주시고 G7 C 그 다음에 이 코드도 기억하시고 C하고 F, G7에서 솔솔라시. 예. 자, 이제 맨 마지막에 정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끝나는 방법. 이런 노래가 끝났을 때는 O, 자, C에서 C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O, 자, 6, 자, O, 자, 6, 자 이렇게 궁짝궁짝한 뜻이에요. 그리고 도, 솔라시 C코드 잡고 짝 C, C코드예요. 이렇게 다음 드르릉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긴 그림자 팔불나롬 내가 C예요. 네. 한 번 더
흰 그림자 발굴 나롭네. 한 번 더. 흰 그림자 발굴 나롬 오자 육자 도솔라시. 자, C 코드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잡았을 때 5번이 도입니다. 5번 눌러진 자리가 도예요. 5번. 6번 눌러진 자리가 솔이에요. 도솔 눌러졌습니다. 도솔. 5번 줄 손 띄고 라 아무것도 안 누르라. 5번 줄 가운데 두 번째 여기 시라 그럽니다. 이게 도솔라시에요. 도솔라시. 이런 걸 나중에 이제 개명으로 악보로 이 도가 어딘지 이런 거 다 아셔야 돼요. 좀 나중에는 좀 차분하게 한번 생각하시고, 아, 나 이런 거 다 이론을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배워야 되겠다. 그분들은 다시 꼭 들어와서 좀 기초만 배우세요. 그러시고 한 1년만 고생하시면은 다 칠 수 있어요. 이런 노래 다 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제 중급반은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좀 전주라든지 좀 화려한 커팅 들어가는 이런 기교 주법들 이런 거 배우실 거고, 초급만 배우시면 통기타 다 해결돼서 어디 가서 과수할 거 아니니까 내가 치고 싶은 노래는 다 치게끔 만들어 드릴 거예요. 초급반 안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셔서 여기서 긴 그림자 탑을 나르는 5자 6자 도솔라시 C 코드 잡고 짝. 이건 커팅 표시예요. 짝 끊어주란 뜻이요. 짝. 그리고 C 코드 잡고 드르릉은 드르릉 맨 마무리. 긴 그림자 탑을 나르네. 그럼 한 번 더 하세요. 이때 C7을 넣어줘도 돼요. F로 그 다음 코드 F니까 세 번 할 때도 긴 그림자 발굴 나롭네. 5자 4자 C7. 긴 그림자 발굴 나롭네. 5사 천천히. 긴 그림자 발굴 나롭네. 도솔라시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거의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잘 어울리실 거예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C에서 F, 뭐 G7C, 방금처럼 정지 때는 이렇게 다른 노래에다가 이렇게 다 넣으셔서 쓰시면 올 크리스마스쯤 되면은 그동안 제가 뭐 캐롤 같은 것도 많이 했는데 다 뭐 이렇게 목자 뭐 스타드라 스타드라 스타라 쿵파 스타라 쿵파 스타라 쿵파 스타라 쿵파 스타라 쿵파 쿵파 이렇게 끝나기도 하지만은 솔라 십자 드럼 끝날 때 이렇게 끝내면 듣기 좋습니다. 뭐 진내 꽃붉게 피 이렇게 해서 뭐 해에 다 피고 지는 선방 선생님. 그래서 아마 정화 선생님 술에다 가지 같이 이른 마 오자 액자 도솔라 십자 드르릉. 이런 트롯도 방금 같은 경우 메이저 트롯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이저 트롯은 밝게도 많이 쳐요. 막 곡으로도 치고 원래는 트롯이 해다 지내고 트롯이지만은 마이너 트로트하고 다르게 이건 뭐 진내 꽃붉게 피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해에다가 뭐 셔플로도 해에다가 피고 지는 이렇게 메이저 트로트는 밝게 해도 어울려요. 제가 마이너는 슬퍼도 메이저는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깜짝이야. 그래서 서울이나 가지를 막 가지를 드렁 끝날 때는 도솔라시짝 드르릉 그렇게 하셔서 그런 노래들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이제 제가 뭐 유튜브는 계속 뭐 기회가면 이렇게 해드릴 거니까 자주는 안 해도 얼마나 많은 리듬을 배우실 건데 그 리듬의 곡들만 이렇게 매번 바꿔서 해드려도 세월이 부족해요. 1년, 2년 뭐 되는 게 아니잖아. 노래가 워낙 많으니까. 일단 그 대신에 계속 제가
뭐한달 동안 트로트 이렇게만 해드릴 수 없으니까 할수 없이 계속 바꿔가기 때문에 기초 하신 분들이 정신이 없으실까, 이걸 배우지 않고 어떤 노래로만 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유튜브 이런 식으로 가지만, 만약에 지금까지 제가 했던 리듬들은 기초만부터 해보셔야 되거든.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도 좀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우니까 포기하시지 말고 기초만 들어가시면은 도레미파 솔라시도부터 이걸 알아야 하실 수 있잖아요. 어디가 도레미파 솔라시도든지 순서대로 가르쳐 드리면서 중간에 이런 걸 넣어 드릴 거예요. 기초반에도. 그러면은 내가 틈틈이 기초에 대한 걸잘 닦아가면서 교재로, 그리고 따라오시면은 1년이면은 제가 봤을 때잘 해오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충분히 따라오셨던 분들도 이제 왜 이런 것만 하냐, 이거 다할줄 아는데. 그렇게 왜냐, 어제도 말씀드렸 너무나 더 서로 이제 배우 실력 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분들을 더 챙겨드리고 그분들을 기타 치게 해드리는 게 저의 목표고 바람이에요. 많은 분들이 행복해 하시는 게. 그래서 좀잘 치신 분들은 계속 새로운 거좀 업그레이드 해드리지, 왜 자꾸 돌아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분들을 위해서 또 비반을 만들었어요. 유튜브에서 계속 그렇게 어려운 거 하면은 따라오실 분들 없습니다. 다 포기해버리세요. 그래서 양해하시고 그분들은 비반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아셨죠? 좋은 시간 되세요. 내일 뵐게요.